맷자. 마을 선생님 전용. 맷자를 적어줄 수 있다. 어쩌. 맷자. 맷자? 정답입니다. 아니, 선생님들도 못 맞추는데. 현직 선생님들도 맷자까지 적어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 별로 많지 않으세요. 우와, 박수 주세요. 500자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딸랑 네 줄밖에 더 했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컴퓨터 시작.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으로 수업 시간에 컴퓨터 조작을 맡아 집중하여 원활하고 활기찬 수업이 되도록 도움.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마을 선생님들께서 합동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세특에 들어갈 문안을 좀 이렇게 미사려고보다 뭐뭐 했음이라고라도 그걸 이제 미리 만들. 첫 시간에 내가 1, 2차시에 어떤 것이 목표잖아요. 그럼 1, 2차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뭐뭇을 뭐뭐하여 뭐뭐하였음이라고만 적어줘도 되는 거예요. 목표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애들은 그리고 선택은 니네들이 해. 니네들이 하면 선생님이 500자까지. 이 500자가 무지막지한 권력이에요. 세상에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수업한 선생님뿐입니다. 아무도 뭐 바꿀 수, 수정도 못해요. 본인 동의 없이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니까 이렇게 활용하셔. 그 문장을 만드셔. 근데 거기 팩트를 써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평가를 하면 자꾸 이렇게 의견을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셔. 이렇게, 이렇게 하였음. 그 너희들이 하면 이렇게 생각이라고 적고, 안 하면 백지고, 이랬나.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쓸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죠? 아, 그러면 ADHD 애들이 어떻게 성공했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절반 회장했던 애잖아. 걔는 ADHD 특징. 집중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에요. 있다. 무지무지 있다. 제가 노래 만든 게 있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걸. 이게 1절입니다. 2절.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건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ADHD 애들의 특징이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져요. 근데 이게 엄마의 눈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엄마의 눈에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우리 반 회장했던 그 부동자 세 명은 이분은 영어만 3등급이고 나머지 다 9등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다행히 영어 특기로 대학 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영어에 올인시킵시다.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래. 그래도 영어니까 언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딱! 얘는 지금 한 가지에 몇 년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파민이 흩어져 있던 도파민이 모입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하면. 그럼 거의 영재를 수준을 놨다. 얘가 고3 돼가지고 토플 만점 맞았단 말이야. 근데 서울대는 못 가고 삼육대학교 영문과 갔어요. 그래도 억울해. 토플 만점을 받았는데 영문과 엄마도 그래서 엄마들이 잘하셔야 되는 게 엄마가 한숨 쉬면 애는 시들시들 살아. 얘는 얘가 토플 점수를 그렇게 맞았어. 그럼 삼육대 갔잖아. 그럼 엄마가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한숨을 쉬더라도 저 한강에 나가서 쉬어야 되는데 아 이게 돌아서면 한숨 쉬고 돌아서면 한숨 쉬니까 애는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지금 얘는. 네.
엄마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조금 아까 39등이고 얘는 38등입니다. 얘는 주무시던 아이, 잠자는 아이 넘버 2. 엎드려 자는 게 아니라 얘는 진짜 엎드려 자죠. 4개월을 엎드려 자더라고요. 얘도 학부모 총회 때 와서 아빠가 그러셨,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가 오셔서 이 아이, 애 얘기를 다 했는데. 근데 저는 학부모 총회 때 1대1 면담 안 하고 뺑 둘러 앉아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각자 자기소개하시고 고민거리 하나씩 털어놓으시죠. 그랬는데. 근데 애 아빠가 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영락없이 ADHD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한 의사를 소개해 줬지. 근데 애는 안 가. 가기 싫다. 내가 무슨 또라이예요? 그러고 안 갔어. 아빠가 갔어. 애가 꼭 가야 되는 거야. 부모가 사실은 양육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얘가 뭐 공부, 아빠랑 계속 그일 이후로 학부모 총회 이후로 계속 우리는 서로 전문의 소개하고 전문의 모셔다가 강의 들었어. 이런 데서. 2시간 ADHD 강의 듣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선생님하고는 이미 친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주무셔. 나는 세상으로 주무시노라. 근데 주무시는 어느 6월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잔 거예요. 이때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애들아, 아무개가 볼펜을 들고 잔다? 우리 반에서 완전 뒤집어졌어. 걔는 사람이 아닌 문제다. 너무 고요히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 수업 때 걔를 못 데리고 간다니까? 사람인지 모르거든. 그런데 볼펜을 들고 자니 애들이 얼마나 웃겨. 그냥 막 책상을 두드리고, 그날만큼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하도 시끄러우니까 깼다.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애가, 짝꿍이, 야, 왜 그래? 그래.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칭찬한 건 아니고. 근데 걔 옆에 그 아이의 애정을 가진 애에게 그 아이의 일상생활을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멘토링이랬지. 여기 이제 근데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 1, 2, 3교시 주무심. 4, 5, 6교시 나가심.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날 그 다음 시간에 이 녀석이 잠을 안 자고 우리 반 애들 얼굴을 하나씩 뜯어보고 있는 거야. 정말 원숭이 쳐다보더니 요거 맞추시면 제가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책을 상품으로 왜?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니? 와, 이것도 잘못 맞추는데. 네, 박수 주세요. 이게 그날 처음으로 자기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본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잔다고 말하지.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이미 다 짜고 기다렸거든요. 이날 바로 본인과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으므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정해라는 게 변화했다는 칭찬거리는 아니잖아. 그러나 인정은 되지.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다렸던 답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무슨 세리머니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애가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고 또 문자 보내. 그들이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애들이 기말고사 때 17등 했어. 그 ADHD 애들은 바보가 아니라니까. 누굴 잘 만나야 돼? 부모하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근데 그게 다양한 눈을 가진 선생님일수록 좋은 거죠.
걔가 어떤 지능의 문이 열려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누가 필요해? 마을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거야. 가서 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재능을 끄집어. 도대체 얘는 뭘 잘해? 근데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고2 때 38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존감을 챙겨주면 뚫고 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였어도 공부에 손을 놨는데, 물론 재수는 했어요. 그런데도 막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더라는 거지, 얘가. 건대 컴퓨터가 가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저 과대 됐어요. 오, 그래서 그랬다. 기말고사 끝나더니 또 통지표가 와서 올 A+야. 그러더니 3학년을 이 연대 컴퓨터공학과로 편입을 해갔어요. 대학원을 연대 컴퓨터공학과 지금 다니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 출판기념회 때 초대를 했어요. 야, 와라. 출판기념회 때 저는 그 출판 그책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셨어요. 실제 인물들. 너도 와서 간증하여라. 그랬더니 아, 선생님 어떡해요. 그날 저 독일에 있어요. 학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2,500만 원씩 5년간 받는다. 좀 시각 인식 공부한다. 인생이 어디서 결정났어? 볼펜.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된다? 모든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영웅이고요. 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경쟁률이 얼마였냐? 몇대 1이에요? 줄 잡아 3억 대 1이에요. 전 우리 아이들에게 담임하면서 첫 시간, 그래요? 야, 전교 1등, 전국 1등 생각도 하지 마라. 의미가 없는 경쟁이라는 거지. 이미 나는 경쟁률이 얼마를 뚫고 이를 이겨냈어? 3억 대 1의 경쟁을 뚫었어. 그러면 경쟁을 어떻게 해야 돼? 3억 이상의 경쟁을 해야 맞지 않냐? 선생님은 60억과 경쟁한다. 선생님은 내 수업에서 60억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도 찾고 있고, 그럼 몇 가지는 됐다. 잘난 척하고, 몇 가지는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님들도 애들이 다 천재야. 우리 애들이 천재야. 누굴 잘 만나야 돼, 근데? 엄마의 좋은 양육 태도를 만나고, 엄마의 쫀쫀한, 응? 그 심장, 응? 쫄깃쫄깃한 심장을 만나. 응? 그러면 애들이 다 천재가 될수 있어요. 아니, 얘네들 몇 년까지 살아요? 120까지 살아요, 120.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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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운동하면 내 인생도 만점, 내 체력도. 이게 제가 체력이 좀 저질이어서 체력 향상하느라고 조깅을 시작했는데 금방 100일 돼요. 내 체력도 만점. 2절은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아들도 만점입니다. 내 딸도 만점. 시작. 하루 1% 목표에도 석 달이면 90%. 두 번째가 중요해.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우리 아들도 만점. 자, 이제 거기다가 자신의 소망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몸매 좀 하지 마세요. 여선생님들 전부 몸매야, 몸매. 몸매 빼고 좀, 좀. 몸매 빼고 다른 거 좀 해보세요, 다른 거. 응? 몸매 대신 라인? 헐. 이거를 이제, 자유학 기제 수업 들어가셔서, 이번 우리 수업은 이런 수업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할 거고, 근데 처음에 서툴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이번 학기에 다 안 되면 스스로 노력해서 3년이면 100%야. 0.1% 잡아도 그렇다. 자, 그럼 각자 목표를 정하세요. 정하셨죠? 같이 물어봅니다. 시작. 목표 1도 스스로에게, 자, 요거 이제 올해 목표예요, 본인의. 네. 예, 앞으로 100일이 금방 와요. 예, 처음에는 참 먼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0.1%씩 잡아도 0.1 곱하기 365 곱하기 3 하면 100%가 넘어가요. 불과 3년이면 돼. 뭐가 급해. 그죠? 근데 몸매는 쉽지 않죠? 나도 몸매가 쉽지 않더라고. 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모가 혹은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는 것. 칭찬보다는 정확하게 변화에 대한 인정이에요. 더 촘촘한 인정. 이렇게, 어? 볼펜 들고 잤네? 어? 오늘은 수업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몇 등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촘촘하게 인정해주면 애들이 뻥빵빵한 자존감 때문에 그 재수라는 어려움을 뚫고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는 수업인데요. 수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연극을 한다고 해도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스텝이 있어요. 24명의 아이들이 연극을 해야 되는데 출연자는 딸랑 6명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 들러리? 아니야. 스텝이야. 뭘 해야 돼? 아까 장학사님 뭐 하셨어요? 조명하셨잖아. 또 뭐 이런 거. 예. 의상. 청중이 있어요. 청중 없는 연극이 어딨냐. 예. 묻어가는 거지. 리액션 해줘야 되고, 또 음향 효과. 닭이 울면 꼬끼오 꼬꼬꼬꼬꼬. 걔도 1인 1역이야. 근데 그게 은근히 웃기는 게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역할을 주고 또 이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역할을 줘요. 근데 스타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어른들이 발달한 건 청각입니다. 근데 애들은 이게 다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이용해야 돼? 보여주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손가락으로 그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건 바로 이 아이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 받으셨죠? 예, 이 그림이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야, 이 2월 달에 충청도 이 제천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게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무기력 지존. 부동자세로 앉아있습니다. 한 시간 내내. 여자인데 움직이죠. 손 하나 깜짝을 안 해. 가만. 눈동자 깜빡. 특이하잖아요. 이럴 때 괜히 가서 넌 뭐하니?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담임한테 가서 물어봤어. 당신, 걔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한마디만 딱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무슨 의미예요? 600명 중에 597등이라고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니까 자기 일 봤어. 무슨 의미인가요? 아,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야. 어떤 의미일까요? 공부만 못하는 아이니까? 못하는 아이니까? 아, 그렇지. 관심 끄셔라. 근데 누굴 만나느냐야, 인생은. 얘 우연히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데 만화가 기가 막혀. 그래서 아이 야너 깜짝 놀랐어. 특히 인물의 눈이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다 등장인물의 눈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야 만화로 그려줄래?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 이거. 15개를 깜놀 애들한테 나눠주고 격려하는 의미로 파이트로 지우고 밑줄 그었어요. 1번이 ROOF, 55를 지우고 복사해서 나눠준 거야, 그냥. 근데 그날 드디어 저는 제 인생의 전기가 된 거야. 그전에는 플래시 카드라는 게 있어. 마분지 이렇게 절반 잘라가지고 거기다 단어를 매직으로 다 쓰고 이렇게 읽습니다. 엘리펀트, 어쩌고, 뭐가, 이렇게 있는데 지도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읽는다, 애들은 따라한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애들이 안 따라하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각본이 이렇게 거지 같아. 그래서 좌절을 겪고 막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한 학기를. 근데 걔가 저걸 하니까, 아니, 이것들이 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그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야, 걘 뭐지? 그게 94년. 그맘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 디지털 원주민이 탄생한 거예요. 이분들은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으면 수업을 뺀지나 싫어. 이 수업 너무 진지해.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난 선생님들이 명퇴로 도망가셨어요. 한 방은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얘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다음부터 얘들아 그려라. 빽빽이 감지 하지 마. 그려. 그래서 저기서 진화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또 어떤 애는 이렇게도 해와. 갑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와. 잘했다. 또 어떤 애는 이렇게 해와. 아니 미쳤다. 야 저거 싫어하냐? 미쳤다. 미쳤어. 이게 뭔, 무슨 숙제? 이게 미술 숙제 아니야? 아, 미술 아니야. 영어야. 왜냐? 여기 영어 단어 하나가 숨어가 있어. EXTINCTION. 그래서 extinction. 공룡의 멸종이란 단어, 멸종. 그래서 그의 이해에 멸종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에 이렇게 붙여놓고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한 번씩 마셔보게. EX, 안녕히 계신가? EXTINCTION. 그래서 이거 또 생활기록배. 이러면 생활기록배 몇 줄? 이게 교사는 이게 뭐,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 추임새를 어떻게 넣어줘야 돼? 그것도, 아, 형, 감동할 필요 없어. 그냥 붙여주면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특에다 적어줘야지. 자, 어떻게 적어주면 돼? 그림사전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밑에 여백 있죠? 그림사전 밑에. 예, 거기다가, 자, 이 아이의 이걸 석 줄로 칭찬해라. 영어 숙제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선생님들, 마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같은 분야를 가르치실 분들이 계시잖아. 그럼 모이셔서 커피숍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볼까? 1, 2차시는 어떻게 만들까? 3, 4차시는 어떻게 줄까? 4, 5, 6차시는 어떻게 할까? 그걸 만들자는 거야. 왜? 가장 강력한 무기야. 애들의 지랄을 다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예시문을. 이 작업을 2월에 학교에 나가시기 전에, 자유학기 수업 나가시기 전에 해두시는 거지. 아, 요거, 정말 훌륭하다. 이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칭찬이라는 게. 이게 A3거든. A4하고, B4하고, 이건 A3 사이즈면 엄청 큰 사이즈잖아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의견은 쓰지 마셔라. 사실을 나열하라. 그래서 사실을 보았을 때 그 사실을 본 어느 분이 아,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구나 하고 의견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세 줄 쓰니까 힘들죠? 네,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열 글자씩 세 줄 쓸 걸. 예. 이제 여태까지 자유학기 마을교사 연수 때 이런 연습 안 해보셨죠? 네, 이거 하셔야 돼. 마을 선생님들이 자주 만나실 이유지. 근데 한 사람이 한 문장씩만 모아도 여기 선생님들 몇 분이셔? 여기 50분 오셨잖아. 그거 50문장이야. 그게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선생님들이, 전국의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 쫑알쫑알 쓰는 거 있죠, 애들. 그거 예시문을 만드는 게 수백 개야.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 생활기록부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낸 파일을 다 걷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소트 시켰어. 몇백 개 나서 중복된 거 빼. 다른 데서 얻으면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리스트를 보고 이걸 읽는 그 순간, 아, 이거 길동이랑 똑같은데? 딱 길동 몇 번. 이거 다 보니까, 아, 이거 갑순이하고 똑같네? 갑순이. 그래서 그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이렇게 쉽게 살아야 돼. 여기서 또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수업 시간에 애들과 불타야 돼. 힘든 애들, 영혼이. 잠든 애들, 걔네들 깨워주고. 그게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인류사에 기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글자를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도록 하는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영어의 경우는 만개 넘게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든 게 모아놨어. 근데 이거는 언어이기 때문에 국제 공통이거든요. 이걸 외국에 수출해야 된다. 타이포. 우리 이건 영어는 다 그렇게 아까 이거 이렇게 만든 게만 개야. 그러면 이 콘텐츠를 어플로 만들고 그래서 세계에 수출한다는. 근데 이 안에 뭐가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 우리 애들이 만들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야, 우리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이건 국어에서 국어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전 과목으로 다 나갔어요. 그 선생님들도 가령 공예 그러면 공예가 뭔지 막 설명하지 마. 귀따가워. 공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봐라. 그럼 그리면서 공예란 이런 거다.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이건, 뭘까요? 국어인데. 네. 도치. 맞아요. 수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드려야 돼. 예, 도치. 도치. 국어의 수사법 도치입니다. 요거는, 예, 수학인데. 예. 각이냐, 각. 그지? 예, 각. 옛날 그거 기억이 확 나지? 확 깨져. 예, 이게 타이포션. 근데 이런 숙제를 내실 때 남자애들의 작품에 대해서 반응하는 법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때헉 이게 말을 잊어버려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의 차이인데요. 남자애들은 색을 채우는 데 관심 자체가 없어요. 남자는 수컷 본능이 있습니다. 헌터 신드롬입니다. 사냥꾼 본능이 있어서 핵심만 딱 받고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걸 하기 싫어해요. 게다가 미세 근육이 여자애들이 남자보다 두 살이 빨라. 그러니까 유치원 가면 남자애들이 싫어하는 게왜 그런지 아세요? 칭찬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뿔이 나. 나도 열심히 잘했거든. 보세요. 이응이 뭐야? 도너츠야. 으가 뭐야? 바게트. 이게 뭐고? 식빵. 요거는 밥 식자야. 이거는 칼이야, 이 칼. 이거는 의자야. 아이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수십만이야. 이거 만들 수 있는 애 얘밖에 없다. 얘들아, 다시 박수. 이러면 이 아이는 지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작품을 만드는 애입니다. 남자애들 격려하는 법이요. 그리고 요거는 또 받으시죠, 거기. 추천서. 여러분, 너희들이 이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고입 추천서 써줄 수 있다. 작품 가지고 그냥 추천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 나는 전교생 다 써줄 수 있다. 왜? 내 의견은 단한 줄뿐이야. 맨 아래 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니까 얘가 체육으로 수행평가를 했으면 미술학도가 아니라 무슨 학도? 체육학도. 기계학 쪽에 한다면 기계학도, 기술공학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마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직 선생님들도 지금 2월 달에 이거를 하자는 거야. 내가 애들에게 수행평가 과제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들이 수행평가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겠노라고 첫 시간에 하셔야 돼. 첫 시간에. 자, 두 번째 문장 매시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매시간 진행되는 포트폴리오 수행평가에 단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여함. 이게 문장만 그럴듯하지? 알고 보면 무슨 뜻이야? 수행평가 한 번도 빠짐없이 했다. 이거야. 말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자. 그 다음 문장. 거기 학습 준비 시작. 학습 준비를 잘해오고 학습 유인물을 잘 정리함. 파일에다가 이렇게 잘 뽑아놨다. 이 뜻이야. 파일 나눠준 거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왔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문장. 교과서 시작. 교과서 본문의 주인공이나 주요 소재 만화의 내용에 어울리게 색칠을 해 인터넷에 제공함. 색칠을 했다 그러면 유치해 보이지. 근데 인터넷에 공유했다 그러면 상당히 우아해 보인다. 맨 마지막 문장. 사회 강제망 시작. 사회 강제망 서비스를 통한 사이버 영어 공부방에 꾸준히 참여해 교사에게 질문도 하고 교사에게 제시한 퀴즈나 과제를 했던. 요거는 무슨 말이냐? 단톡방에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영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영어를 허용하면 독일어도 허용해야 되고 포르투갈어도 허용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인이 읽기 어렵다는 취지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SNS라고 못 쓰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니까 생활기록부가 길어졌지. 요 작업을 마을 선생님들 공동 작업. 제천 마을 선생님들이 파이팅해서 어떤 요런 문장의 대비 공예 분야, 뻔뻔 이렇게 창작 분야, 연극 분야, 뮤지컬 분야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자. 그러면 이게 무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어 담당 선생님한테 이렇게 적어드리라고 할 거야. 괜찮죠? 네. 신체 학습지. 넣지
네. 오늘 강의를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낯선 행동 예방송 거기 받으신 분 계시죠? 네, 빈칸을 같이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뭐 끌기? 관심 끌기, 그 다음에 뭐해? 센 척하기, 그 다음에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우울감, 우울감, 이응이응감, 이응이응감, 2절,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우리는 친구, 친구. 이게 낯선 우리 치매 어머니를 이게 제가 모션을 봤더니 어머니께서 지금 따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치매 예방에 좋은 게 춤이 좋다네. 네, 그 춤이 좋은데 제가 댄스에 재능이 없어. 그 댄스장이 대체로 지하에 있어가지고, 전 맑은 공기를 좋아하는데 지하에 있어가지고 댄스를 배우기가 좀 꺼려져. 그래서 한번 가보긴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좀 어린 축에 속하대. 그래서 아직 안 가도 될래나? 만약에 2층 되고 환하게 공기가 환기가 좀잘 되는 곳이면 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런 좀 유치하지만 율동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든 율동이에요. 낯선 행동의 목적. 자, 선생님들 불러주세요.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2절 시작.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 인정해주면 와, 괜찮죠? 예. 네. 저는 이 노래가 전국 모든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1학년 담임들이 쩔쩔매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쩔쩔맵니다. 지금 예스24에 교육부문 랭킹 1위 책이 뭐냐? 유아 놀이책이에요. 그게 뭐냐? 유치원 선생님들이 쩔쩔맨다. 애들의 낯선 행동, 특히 ADHD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해. 아이들을 케어를 못하는 거야. 과제시키면 여학생들만, 여자애들이 잘하는 걸 해주니까 남자애들은 뚝딱지가 나. 가기 싫단 말이야. 이러고 이걸 하시면. 그 애들이, 그런 애들이 화가 나 있는 그 친구들이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아무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걔가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못난 행동은 늘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쌩까. 이를 악물고 참어. 웃어주지 마. 그리고 대신 언제? 뭔가 잘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엄지 떡! 착! 해주고 도와줘야 돼. 물론 그 아이가 느릴 수 있어. 느리더라도 우리가 맞잡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뭐야? 친구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모션 하면서 저는 이 노래가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필수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이다. 서로 좁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잘 만들었죠? 네. 2절이 마치 꽃이 피어가는 과정 같지 않아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치매 예방송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선생님들도 하루 한 번씩 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이 책 이름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책이 별로 안 팔릴 것 같아서 조사로 싹 바꿨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똑같아. 그리고 아까 교사는 제 책에 이 송쌤 수업 책에 교사는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 애들이 학교에 나와서 지랄을 하더라도 학교에 나와서 지랄을 하게 하자. 왜? 그래야 자살 안 하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책에다 교사는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독서 토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저자와의 대화를 하러 갔더니 질문이 있는데요. 교사가 왜 쓰레기통에 이어야 하나요? 그러신 거죠. 아, 그건 오해십니다. 그건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쓰레기통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보세요.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때 이 이야기를 어느 혁신학교에 가서 그 학교 선생님들 연수하는데 그 강사로 저에 이어서 강사로 오신 분이 교사 상담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막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 선생님 그건 미사려구입니다. 제가 볼 때 교사는 똥통입니다. 마을 교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다. 그걸 일으켜 깨워주실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힘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주지교과가 갖는 한계가 있고 선생님들께서 뭐 가르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돌보고 치유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쓰레기통은 항상 이렇게 비우고 닦고 말려야 돼.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말리고 이제 제가 이 깔판이 필요한 거는 바로 이때 필요한 겁니다. 막걸리를 사가지고 올라와서 근데 한 번은 막걸리를 했나 한 통만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막걸리 툭 쳐가지고 엎치는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그 황망함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신발에다가 딱 꼽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절대 쏟아지 이게 45도 각도에도 쏟아지지 않죠. 약간 냄새가 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죠. 그래서 힘듭니다. 학교 나가시면 정말 마음을 안 여는 애들이 있어요. 한번 엄마 아빠 엄마가 이혼해서 나가거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문을 안 여니? 문을 안 여니? 자꾸 가서 찝쩍거린단 말이야. 얘 슬퍼면 몇 년 됐는데 불과 1년 만나고 예? 그래가지고 애가 바뀌길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알려준 불의 명곡 내비도를 부르십니다. 내비도. 자, 초성 퀴즈. 우리는 교실에 가서 무수한 낯선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네. 늘 우리 자신이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아침마다 무슨 체조? 매트릭스. 내비도, 내비도, 내비도.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소속감, 또 그 다음에 자존감 이거를 통해서 시오시오감과 지윽지윽감이 우울감 잡아먹는 명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자살률이 명실상부하게 2등이 되는 리투아니아한테 뺏겼으니까 좀 3등을 향해서 목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정치 어느 정당에서도 자살률 얘기하는 정당이 없어요. 네. 왜?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정성으로 2등을 3등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걸 개콘에서 구호하듯이 우리도 한번 개콘 분위기 내보겠습니다.
개콘에 다녀오신 분. 개콘. 그럼 제가 그럼 선창할게요. 예. 자,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이제 신학기에 다가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자.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